안녕하세요, 여러분. 단디뿌리팜 야생화 꽃농부입니다. 주문은 문자로 꼭 부탁드릴게요. 문자 답변은 저녁에 해드립니다. 낮에는 농장 관리와 택배 준비로 너무 바빠서 답변을 못한답니다. 10월은요, 공휴일이 많아서 택배가 다소 늦어집니다. 10월 4일부터 택배 보낼 수 있고요. 또 주말이 끼어서, 그리고 10월 9일도 공휴일이네요. 편하시겠지만 느긋하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꽃은요, 애구국화 네퍼트 14,000원입니다. 여러분, 애구국화 많이 기다리셨죠? 꽃 화형이 덩글덩글해서 언제나 사랑받는 애구국화죠. 폼폼국화는 월동이 잘안 되는 지역도 있는데요, 이 애구국화는 월동 잘 됩니다. 색상은요, 네 가지 준비되어 있고요. 세트로 판매하니 색상 선택되지 않는 점 유의하여 주세요. 현재 모종 상태는요, 꽃대에 다글다글 물고 있습니다. 가을하면 역시나 국화죠. 예쁜 가야 국화랍니다. 여러분, 꽃 중앙에 초록색 보이시나요? 요 부분이 핫 포인트가 되어서요, 싱그러움을 더해주는 가야 국화죠. 노랑에도 초록이 박혀 있으니까 더욱더 싱그럽죠. 핑크도 마찬가지고요. 가야국화 현재 꽃들을 다 물고 있고요. 색상은요, 네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트로 판매하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싱글싱글 가야국화 네퍼트 14,000원 세트 판매합니다. 포트몬 달리아국화입니다. 제가 이렇게 땅에 심었더니요, 얼마나 풍성하게 꽃을 피워주는지. 꽃송이도요, 큼직큼직하니 중형에 가깝고요. 화형 또한 달리아를 닮아서 포트몬 달리아 국화라고 하죠. 포트몬 달리아 국화는요, 색상은 네 가지 준비되어 있고요. 포트몬 달리아 국화 네퍼트 16,000원입니다. 조금 있으면 수산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을인데요. 가을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면 방글방글 예쁘게 웃음 짓는 달리아 쿠카와 함께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지국화 15cm 2포트 15,000원입니다. 지지국화 특성은요, 위로 자라는 것보다 옆으로 이렇게 퍼져가면서 성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동글동글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풍성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제가 지지국화 이렇게 땅에다 심었었는데요. 보면 옆으로 굉장히 세력을 넓혀가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cm 포트는요, 핑크색 2포트, 황금색 2포트, 총 4포트 14,000원이고요. 황금색은요, 주황색을 띤 황금색이라 더욱더 예쁘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핑크색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용담입니다. 흰색은 깨끗하니 예쁜데요. 15cm 한 포트는요, 10,000원이고요. 10cm는 3포트 12,000원입니다. 화이트 용담 많이 찾으셨는데요. 화이트 용담과 그리고 청보라 용담을 함께 심어주시면요, 멋진 색의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답니다. 용담 3포트 12,000원입니다. 색감이요, 청량감이 아주 느껴지죠? 가을 하늘을 닮은 용담 소개해드립니다. 용담은요, 키가 자그만하게 자라고요. 30cm 정도 내외로 자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농장에 용담을 심어 두었는데요. 해마다 이렇게 8월에서 10월 사이에 꽃을 피운답니다. 한박 가득
용당 꽃밭이 되었네요. 용담은요, 생명력이 강해서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는 꽃인데요. 죽었는가 하고 보면 또 살아나 있고요. 그만큼 생명력이 아주 강하답니다. 용담은요, 키가 작은 편에 속하니 옹기종기 모아서 심으시면 되시고요. 현재 꽃모종 꽃들을 다 물고 있습니다. 해구 네포트 12,000원이고요. 해국은요, 꽃이 깔끔하게 피어나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대도요, 아주 단단하고 청아하고 예쁜 해국이죠. 꽃대가 너무 단단하여서요, 절대 쓰러지는 일이 없고요. 잎도 두꺼운 편이고요. 계속 이렇게 1차, 2차, 3차 꽃을 물고 있습니다. 해구 꽃대는요, 목질화가 되어서 해가 갈수록 아주 튼튼하답니다. 해국도요, 땅에 심으시면 이렇게 빼곡히 자라서 많은 꽃을 피워준답니다. 정말 눈이 부시고 깨끗하고 단아하고 예쁘죠? 향기가 좋아서 인기가 많은 이 꽃은 누구일까요? 바로 객국화입니다. 향기도 좋지만요, 잎의 모양이 하얀색 줄이 들어가서 그리고 잎 모양도 참 예쁘죠? 현재 모종 상태이고요. 꽃을 피우려고요. 꽃망울이 쏙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이 피면은요, 하얀색 줄무늬에 이렇게 노랗고 하얀 꽃을 피운답니다. 작은 꽃망울들이 몽글몽글 모여서 이렇게 꽃을 피우는 객국화입니다. 아스타는요, 추위에 아주 강한 식물인데요. 영하 30도까지 견디니 북부 지방 이상도 안심하시고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꽃망울을 달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꽃을 피겠습니다. 아스타는요, 삽목도 잘 되는 편이니 내년에는 삽목에서 개체수 많이 늘리셔도 되겠습니다. 보라와 핑크는요, 둘 다 겹으로 되어 있는 아스타랍니다. 더욱더 풍성한 아스타인데요. 겹핑크 네포트 14,000원입니다. 꽃 아스타 네포트 14,000원입니다. 겹은 겹대로 예쁘고요. 꽃은 또 호태로 단아하니 예쁘죠. 겹 아스타는요, 색이 좀 짙은 편에 반하여 홋 아스타는 일반적인 핑크색이랍니다. 다음은요, 파스텔톤 연한 아스타들인데요. 연보라색, 연핑크, 화이트, 색상은요,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라색이 두 포트 갈 수도 있고요. 랜덤으로 네 포트 14,000원입니다. 예쁘고 선명한 썬빔 네포트 14,000원입니다. 밋밋한 정원을 확 살려주는 꽃 썬빔이죠. 썬빔도요, 노지 활동 아주 잘 되고요. 한번 심어 놓으시면 해마다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준답니다. 현재 모종 상태입니다. 썬빔 중에서도 빨간색 썬빔이 제일 선명하고 예쁜데요. 어때요? 썬빔 보시니까 힘이 그리고 기분이 확확 업되지 않으시나요? 키도요, 40에서 50 정도로 딱 적당한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층꽃 네포트 14,000원이고요. 현재 꽃대 물고 있고요. 핑크와 보라색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핑크색 층꽃 한번 보실까요? 층꽃은요, 노지 활동 잘하고요. 꽃대는 나무처럼
목질화 되어서 단단하답니다. 등꽃은요, 키우기가 쉬워서 그리 어렵지 않고요. 벌과 나비들이 좋아하는 꽃이죠. 등꽃은요, 키가 60에서 80cm 정도 자라고요. 뒤쪽 라인이나 중간에 포인트로 십지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보라색 등꽃 제가 이렇게 키웠는데요. 3년차 되었답니다. 정말 무리 지어서 피니 정관을 이루죠. 초가을부터 피어나는 연핑크와 그리고 보라색 층꽃 어때요?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벌들과 나비들도 많이 찾아오나 봅니다. 석죽 수염 패랭이 네퍼트 만원입니다. 현재 모종 상태이고요. 밥이 꽉 찼네요. 노지 활동 가능하기 때문에요. 지금 심으시면 내년 봄에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준답니다. 석죽 수염 패랭이는요, 꽃 색상이 워낙 다양하여서 연핑크도 있고요, 진한 핑크도 있고요, 붉은색의 석죽 수염 패랭이도 있답니다. 모종 상태에서는 색상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삼색 조팝나무 한 포트 만원이고요. 삼색 조팝나무의 매력 포인트는요, 나무인데도 불구하고요, 한 포트가 심으시면 이렇게 넓게 둥그런 모양을 하면서 자란답니다. 봄에 꽃을 한번 피웠고요. 지금 현재 또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이나 꽃을 피우니 정말 기특한 삼색 조팝나무죠. 현재 모종 상태입니다. 삼색 조팝나무의 가장 큰 매력은요, 키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에 있는데요. 키는 60에서 70, 80 정도 자라고요. 어디서나 또한 잘 자라고 특이한 병충해도 없고요. 장백 패랭이 네퍼트 12,000원입니다. 이렇게 장백 패랭이가 무수히 많이 피어났는데요.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꽃이 피면 정말 장관을 이루는 장백 패랭이입니다. 색상은요, 흰색, 핑크,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이렇게 혼재해서 심어도 화려하답니다. 이런 장백 패랭이 꽃밭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가을에 심어주시면 봄에 이런 모습으로 짜잔 나타난답니다. 풀 잡아주는 지피식물 장백 패랭이 추천드릴게요. 장백 패랭이 심지 않는 건너편에는요, 풀이 무성하였는데 장백 패랭이 심은 곳에는 이렇게 풀이 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가을에 장백 패랭이 심으시고 봄에 풀도 찾고 예쁜 꽃 감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름 미나리 아제비 네퍼트 14,000원입니다. 구름 미나리 아제비는요, 꽃잎이 특히나 코팅한 것처럼 반짝반짝 윤이 나는데요. 그 모습이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답니다. 구름 미나리 아제비는요, 동그랗게 옆으로 퍼지면서 자라는데요. 키는 10에서 15cm로 작게 자란답니다. 특성을 잘 살려서 지피식물로 활용하면 아주 좋지요. 꽃도 수없이 피어나는 구름 미나리 아제비랍니다. 구름 미나리 아제비는요, 노지 월동 아주 잘하고요. 내년 봄에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운답니다. 해가 갈수록 풍성해지는 구름 미나리 아제비 정말 매력덩어리죠. 현재 모습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사랑스러운 분홍구절초 네퍼트 12,000원입니다. 분홍구절초는요,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분홍구절초 비바람에도 아주 강하고요. 비를 맞고 이렇게 촉촉하게 꽃을 피었네요.
야생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구절초 꽃들을 좋아들 하시는데요. 분홍색이라 더욱더 사랑스럽죠. 산들산들거리는 녹색의 잎 사이로 어여쁜 분홍색의 꽃송이를 탄생시키는 분홍 구절초입니다. 초록색과 분홍색의 어울림이 참 싱그럽죠. 한번 심어 놓으면 알아서 척척 잘 크는 분홍 구절초 현재 모습입니다. 일본 앵초 세포트 만원입니다. 우리나라 앵초와 다른 점이 있다면요. 일본 앵초는요. 꽃잎 사이에 틈이 없이 빽빽하게 꽃들이 피어나서 마치 동그란 볼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꽃대도 쭉 올라와서 연핑크의 아름다운 앵초 꽃을 피워준답니다. 앵초들이 조금 약한 편에 속하는데요. 이 일본 앵초는요. 아주 씩씩하고 노지월도 아주 잘 된답니다. 현재 모종 상태입니다. 초화화 네포트 12,000원입니다. 초화화는요. 가늘가늘 여리여리하게 생겼지만 의외로 아주 강한 식물이죠. 과연 바라한 초화화를요. 한 포기, 두 포기 이렇게 화분에 심었더니 더욱더 예쁘네요. 초화화는요. 씨앗이 떨어져서 자연 발화를 아주 잘한답니다. 지금 노지에 심으셔서요. 씨앗이 떨어지면 내년 봄에 새싹이 꼬물꼬물 올라와서 한밭대기 초화화 만들 수가 있답니다. 골드 피라밋 네포트 14,000원입니다. 숙근 해바라기 골드 피라밋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씨앗으로도 번식이 되고요. 포기 나눔으로 번식도 아주 잘 된답니다. 원래 씨앗 받으셔서 이른 봄 파종하시면 그의 꽃을 보여준답니다. 반딧불이 꽃농장에 이렇게 골드 피라밋이 만개를 하였네요. 골드 피라밋 꽃을 보시면 왜 골드 피라밋이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노란색이 정말 샛노랗게 예쁜 노란색이랍니다. 세이 꽁해비름 세포트 12,000원이고요. 세이 꽁해비름은요. 꽃도 예쁘지만 잎이 정말 매력적이고 예쁘죠. 가을이 되면 이렇게 꽃잎에 빨간색 물이 들기도 하고요. 가지 끝에 끝에 이렇게 예쁘고 동그란 꽃이 피어난답니다. 세이 꽁해비름은요. 약간 늘어지게 크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을 활용해서 높은 화분에서 키워보시면요. 멋스러움을 연출할 수가 있답니다. 또한 세이 꽁해비름은요. 잎사귀가 예쁘기 때문에요. 이렇게 돌틈에나 돌하고도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꽃이 없는 시절에는 이렇게 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이 맹문동 세포트 12,000원입니다. 현재 문이 맹문동 모습이랍니다. 택배시 꽃이 시들 수가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이 맹문동도요. 땅에 식재했을 경우 해가 갈수록 이렇게 풍성해지고요. 아름다운 무늬와 꽃을 동시에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맹문동과 문이 맹문동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존의 맹문동은요. 잎에 무늬가 없는 거 보이시죠? 문이 맹문동은 이렇게 잎에 초록색이 짙고요. 연한 연두와 두 컬러를 보실 수가 있답니다. 노루기 세포트 12,000원입니다. 노루기처럼 예쁘고 앙증스러운 꽃도 또 있을까요? 이름도 예쁘지만 꽃도 정말 예쁘고 단정하고 정말 귀한 노루기죠. 아쉽게도요. 노루기 색상을 저희가 구분을 하지 못하였는데요. 화이트, 청색, 핑크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색상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노루기 어떻게 키우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햇빛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2시간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낙엽이나 나무 아래 잘 자라니 너무 땡볕에는 심지 말아주셔요. 현재 노루기 모습이고요. 노루기는 원래 모종이 자그만하답니다. 그늘진 나무 아래 심어 놓으시면요. 노지월동도 잘하고요. 잘 번지니 나무 그늘 안에 예쁘게 키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름도 예쁜 처녀 치마 세포트 12,000원입니다. 생명력이 아주 강하여서 겨울에도 상록을 유지하는데요. 현재 처녀 치마 모습입니다. 키우는 방법은요. 서늘하고 습한 곳을 좋아합니다. 방 그늘에서 키워주세요. 처녀 치마 이름처럼요. 꽃이 피면 꼭 처녀 치마처럼 이렇게 피어난답니다. 노지월동 아주 잘 되고요. 영하 29도까지 견딘답니다. 핑크색으로 폈다가 보라색으로 변하죠. 어때요? 정말 치마 같죠? 처녀 치마도 그렇고 뻐꾹나리도요. 우리나라 순수 야생화입니다. 뻐꾹나리 세포트 12,000원입니다. 현재 모습입니다. 키우는 법은요. 촉촉하고요. 방 그늘 좋아합니다. 키는 50에서 60cm 정도 자라고요. 특이한 꽃 모양을 가졌죠. 뻐꾸기의 앞 가슴 쪽 무늬와 닮아서 뻐꾹나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 농장에서 이렇게 뻐꾹나리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나라 꽃 토종솔채 세포트 12,000원이고요. 솔채꽃 예뻐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외래종은 키우기가 조금 까다로운 반면에요. 토종 솔채꽃은 정말 키우기가 쉽고 편하답니다. 현재 토종 솔채 모습이고요. 여름에 강하고요. 또한 엄청난 장점이 있는데요. 개화 기간이 정말 길답니다. 5월부터 계속 꽃을 보여주는데요. 5월부터 10월까지 긴 개화를 사랑하는 토종 솔채꽃이랍니다. 꼬리풀 핑크 네포트 14,000원입니다. 현재 꼬리풀 모종 상태이고요. 한번 개화를 하였던 꼬리풀입니다. 그러니까 묵은둥이 모종이죠. 묵은둥이 모종이라 모종이 좀 못난이지만요. 뿌리는 아주 튼튼하답니다. 가을에 심어 놓으시면요. 내년 봄에 핑크색 꼬리풀 이렇게 아름답게 꽃대를 올릴 거랍니다. 노지월동 잘하고요. 키는 30에서 40cm 정도 자랍니다. 숙부쟁이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제 보아도 항상 정겹고 다정한 꽃들인데요. 그럼 먼저 갯숙부쟁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갯숙부쟁이는요. 꽃대가 옆으로 길게 늘어지면서 꽃을 피우고요. 색상은 진한 보라색을 가졌답니다. 갯숙부쟁이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공간의 여유가 느껴지시나요? 선의 아름다움이 보이시는지요? 울릉도 섬 숙부쟁이, 그러니까 부지깽이 나물이라고도 하죠. 울릉도의 취나물이라고 하는데요. 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었답니다. 저는요, 꽃도 보고 나물로 먹으려고 섬 부지깽이 나물을 심었답니다. 근데 꽃이 이렇게 예쁘게 방글방글 웃으면서 가을에 피어주네요. 섬 숙부쟁이 효과는요, 아주 많은데요. 염증 제거, 그리고 활성산소 제거도 해주고요. 어깨 결림, 혈압 조절도 하고요. 많은 효능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나물로 먹으면 정말 맛도 있고요. 지금 울릉도 섬 숙부쟁이 심으셔서 꽃도 보시고요. 봄에는 맛있는 나물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용호동 토종 구절초 2포트 10,000원입니다. 부산 용호동에서 발견된 토종 구절초인데요.
예쁘다고 소문이 자자한 용호동 구절처죠. 현재 모습이고요. 모종이 아주 튼실하게 잘 자랐습니다. 용호동 구절초의 자라는 모습은요. 옆으로 늘어지지 않고요. 꼿꼿하게 허리를 세워서 피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랍니다. 용호동 구절초 모종 아주 귀한 편인데요. 저도 처음에 아주 어렵게 용호동 구절초를 구입하여서 이렇게 번식을 하였답니다. 백두산 바위 구절초 2포트 12,000원입니다. 백두산 바위 구절초는요, 강원도나 이북에서 자라는 단연초이고요. 키는 작은 편에 속하고 20cm 정도 자랍니다. 줄기 끝에서 한 송이씩 꽃이 피어나고요. 꽃송이는 큰 편에 속한답니다. 현재 모습이고요. 지금 꽃송이를 물고 있습니다. 백두산 바위 구절초도 구하기 꽤나 힘든데요. 저도 정말 어렵게 백두산 구절초 구입을 하였답니다. 용호동 구절초 그리고 백두산 바위 구절초 모종이 많이 없는 관계로요. 두 포트 이상은 주문이 안 된답니다. 부용화 두 포트 12,000원입니다. 부용화는요, 꽃도 크고요. 시원시원하게 생겨서 존재감을 마냥 뿜뿜 뽐내는데요. 키도 1m 이상 자라기 때문에 저는 정원 테두리 배경으로 심어 놓았답니다. 꽃이 귀할 때 피는 여름꽃이랍니다. 현재 부용화 모습이고요. 키가 크면 자르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겨까지가 많이 나오죠. 무궁화네 하시겠지만요. 무궁화는 아니고요. 진지물이 끼지 않는 부용화랍니다. 키우기도 쉽고요. 키가 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거북머리꽃 3포트 15,000원입니다. 이름도 참 특이하고 꽃도 상큼하고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꽃은 가을에 피고요. 꽃송이가 하나 둘 위로 올라가면서 터트려 주고요. 개화 기간도 긴 편에 속하고요. 거북머리 꽃은요. 노지에서 털을 잘 잡으면요. 줄기마다 꽃을 많이 피워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인기가 아주 많답니다. 현재 모습이고요. 두 쪽에 모종이 심어져 있습니다. 보통 한 쪽으로 판매를 하는데요. 두 쪽이니까 더 좋으실 거예요. 현재 꽃대 물고 있고요. 원래 꽃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작살나무 한 포트 6,000원입니다. 가을에 꽃보다 더 예쁜 이렇게 보석 같은 열매를 맺어주는데요. 정말 색도 보라라 너무나 예쁘고 꽃보다 더 예쁘지 않나요? 역시 가을은 열매의 계절이죠. 열매를 보니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현재 좀작살 모종 상태이고요. 내년에 열매가 달릴 겁니다. 키우기도 쉽고요. 키는 1.5m 내외로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 곳에나 잘 자라요. 4포트 12,000원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작은 줄기에서 어쩜 이리도 많은 꽃망울을 달았을까요? 키는요 10cm에서 15cm 정도 되고요. 모지활동 너무나 잘 된답니다. 한번 심어주시면요 해마다 포기가 커져서 이렇게 큼직하게 성장을 합니다. 번식은요 씨앗이 떨어져 자연 발화도 잘 되고요. 포기 나누기 하셔서 화단 앞쪽 여기저기 심어주시면 된답니다. 현재 모습이고요. 잎이 길면 잘라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빨리 뿌리가 활짝을 잘하죠.
등심 불꽃은요, 척박한 곳이나 돌틈에 심어주시면 아주 잘 자라고요.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장마에도 잘 녹지 않고요. 하지만 포기가 꽉 찼을 때는 꼭 포기 나누기 해주시길 추천드려요. 가성비가 아주 좋고요. 개체수도 많이 늘릴 수 있는 등심 불꽃 꼭꼭 추천드립니다. 줄기를 자르고 보내드릴게요. 그럼 빨리 땅에 활착을 한답니다. 샤스타 데이지 네퍼트 만원입니다. 샤스타 데이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샤스타 데이지 키우는 방법은요. 한 포기를 이렇게 크게 키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무더기로 이렇게 심으셔도 너무나 아름다운 샤스타 데이지죠. 바람이 불면 살랑살랑 거리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죠. 저는요. 샤스타 데이지를 이렇게 포인트로 한 포기 크게 키웠답니다. 아무 곳에서나 잘 자라고요. 노지 월동 아주 잘합니다. 키는 60에서 80cm 정도입니다. 스김 라일락 내년에 개화주고요. 한 포트 2만원입니다. 비스김 라일락 향기가 끝내주죠. 정말 이렇게 향기로운 꽃도 있을까요? 꽃이 피면 이렇게 향기가 더욱더 진동을 하죠. 비스김 라일락 크게 키우고 싶지 않다면요. 적심을 해서 적게 키워도 된답니다. 현재 미스김 라일락은요, 목대가 굵고요, 내년에 꽃을 많이 피운답니다. 가을에 미스김 라일락 심으시고요, 내년 봄에 이렇게 예쁜 꽃을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수국 중품 한 포트 10,000원입니다. 산수국 또한 반음지 또한 물기가 있는 곳에서 아주 잘 자라고요. 나무처럼 크게 키워 주신다면 정말 멋진 작품이 되는 산수국이죠. 그리고 꽃도 자연스러운 멋이 있어서 인위적인 느낌이 나지 않는답니다. 현재 모종 상태입니다. 내년 봄을 위해서 야생화 단연생 꽃을 심어요. 14탄 반딧불이 팜이었습니다. 김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